깐가 찜다. 우리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종훈의 책인데 여기에서 한 길을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거예요. 어디가 아프지? 아파가? 이쪽이 아파야 하죠? 읽어드릴게요. 이종훈. 여기에서 한 세 권 읽어드릴게요. 한 귀 짧거든요. 얄미운 여우. 얄미운 여우. 어느 맑은 날 개가 고양이가 길이 닿았다. 아주 먹을직한 고기를 발견했어요. 으르렁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개가 고양이는 서로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마침 지나가더니 엄마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저울이 꺼내면 말했어요. 내가 고기 꽃 같은 나눠 줄게. 개가 고양이한테 숨은 고기를 내려 주었어요. 내려 주었어요. 근데 여우는 저울 양쪽 고기를 다 했더니 그만큼 쪽을 또 떼어 먹었어요. 이쪽이 더 크네? 이쪽이 더 크네? 그러자 고기는 어느새 꼬개만큼 작아졌어요. 에이, 너무 작아서 못 나눠 먹었다.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여우는 남은 고기를 한 줄 쏙 얼른 돈부었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걸. 개가 고양이는 고기를 한 입도 먹지 못했답니다. 노예가 되니까 새 이야기를 읽어준다고 했죠? 개가 닭이 영해하고 있었어요. 어떡한 밤이 되나. 개는 어느 아래 구멍에서 자고 막는 나뭇가지에서 자기로 했어요. 개와 닭이 쿨쿨 자고 있을 때 욕심많은 여우가 열이 지나고 있을 때 오라 나무 위에 닭이 있잖아. 배고팠는데 이렇게 나무 잡아 먹어야지. 엉큼한 여우는 꿈꿔 생겼어요. 꼬꼬다가 우리 집에 엄청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 나랑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 할래? 응? 하지만 닭이 이미 여우를 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상대가 속을 줄 알고 꼬꼬꼬 그림은 아래 있는 내 친구를 같이 가면 될까? 뭐? 나무 아래 친구가 있다고? 여우는 친구를 잘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나무 밑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렁 빵빵 그럼 구멍 안에 있던 개가 여우의 꼬리 빡 물어버린 거예요. 여우는 걸음이 나살려라고 하고 도망쳤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늙은 사자 왕과 여우. 속에서 사자는 요즘 내 동굴 안에서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힘센 사자는 읽으니까 밖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긴장했거든요. 숲 속에서 왕사자가 부산 소식을 듣고
동안구리 극장 한번 문병이 왔어요. 하지만 사자는 병이 온 동물들이 아무도 이 공부해서 잘 먹었어요. 어우, 변화하구나. 그런데 호텔이 지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병이 오지 않는 동물들이 이렇게 살 거라 여우여석 아직도 안 났잖아. 자기를 차가운 현지에 살려보내며 말했어요. 그왕 여우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전해라. 이튿날 여우가 사자에게 병문안을 들었어요. 하지만 깨발은 영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색 속에 눈치채고 있거든요. 사장님, 많이 아프십니까? 사자가 말했어요. 가까이 와도 더 멀리 있느냐? 여우가 고개를 지어 말했어요. 왕이여, 여기서 문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이 많다. 특히 더 나오는 발자국이 안 보입니다. 제가 들어가 다시는 문 나오게 될까봐 여기서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얼른 돌아가서 그 이로 사다리 문벙을 오는 동물들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이중우화에서 새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어땠나요? 이중우화에서 새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